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일. 이번 영상에서는 버블이 꺼질 때 피해야 할세 가지 전기차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른, 빈페스트, 카누입니다. 여기는 인베즈 사이트고요. 키포인트 첫 번째, 올해 전기차 버블이 꺼진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와 같은 회사는 가격을 깎아왔습니다. 작은 전기차 회사는 곧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고문입니다. 전기차 업계는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데, 테슬라와 포드 같은 주류 브랜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차 재고는 현대, BMW, 폭스바겐이 떠오르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피해야 할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멀른. 멀른 주식은 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90% 이상 폭락했고, 이 매도세는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좌절감을 표현한 후에 나왔습니다. 멀른은 몇몇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빠른 속도로 현금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순 손실은 7억 4천만 달러이고, 올해도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차 대조표가 약한데, 자사주 매입 결정은 의아합니다. 테슬라 같은 수익성 있는 회사도 자사주 매입 안 하는데 말이죠. 세 번째, 랜디 오토모티브에서 주문을 받았음에도 이 계약이 언제 깨질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른 주식은 올해 하락하고 있고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패스트. 리비안처럼 상장하고 나서 폭등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최고점으로부터 6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포화된 상태인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데 현금 소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곧 20달러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카누. 카누 주식은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8월 저점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분기 동안 57% 하락한 후에 나왔습니다. 손실도 줄였고 반등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카누는 5억 달러의 바인딩 컨트랙트를 포함하여 3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 우려는 카누가 계속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1억 2천만 달러와 1억 4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누가 지난 분기를 현금과 현금 등가물 500만 달러로 마감한 이후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따라서 카누는 올해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야 할 주식 세 가지 멀른, 빈페스트, 카누에 대해서 알아봤고, 멀른은 나스닥 디리스팅 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오늘도 12.16% 하락 중입니다. 여기는 주식 병합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에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이러한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빈페스트 오토는 8월 28일에 최고점을 찍고 이 93달러였죠. 그 다음에 43%, 10%, 15% 계속 이렇게 대폭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손대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기사에 있었죠. 그 다음 카누입니다. 카누는 주문도 많이 받고 기대가 많은 주식인데 8월에 대폭 상승을 했다가 또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카누 저항선과 지지선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항선을 좀 낮춰볼까요? 이렇게. 이 관건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될 건데, 현재 상태는 이 횡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투자는 상승의 신호가 보일 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